울렁증이 있더라고요. 어려운데 중국 한방으로 돼도 잘 편집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을까 감안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글로벌 리걸 센터에 소속된 김동욱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글로벌 리걸 센터는 해외 법무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팀 구성은 리걸 앤 IP 1팀, 리걸 앤 IP 2팀, 리걸 아메리카, 리걸 차이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해외 업무와 지식재산권 업무 중에 지식재산권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은 IP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는 특허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업무, 그리고 특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IP 분쟁 대응, 더 나아가서 이 임직원들의 지식재산권 교육 기획과 진행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연구원님들의 어떤 연구개발의 산출물입니다. 그 산출물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님들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제 잘 갖추어져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럴 때 가장 뿌듯하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특허가 몇 개요? 지금은 대략적으로는 만 건 가까이, 수천 건이 출원 및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더 그 수치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에 보면은 사실 뭐 로펌이라든지 법무 조직이 되게 좀 딱딱하고 좀 경직된 분위기로 그려지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센터 같은 경우는 법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화목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딱딱함은 제가 합류했을 때도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책임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젊은 피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이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적 동향을 좀 파악하는 거에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그게 법과 연계되어서 지식재산권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동향 파악을 위해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워크숍 참석 등을 좀 이렇게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업무에 관련된 과였을까요? 저는 학부에서는 원자력공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입니다. 이 지식재산 업무라는 것이 그 공학이나 기술의 베이스가 바탕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특허법인에서 3년 정도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후에 HM한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 밖에서의 변리사의 업무는 주로 그 회사에서 의뢰한 특허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갔고, 소위 인하우스라고 말하는 지식재산권 업무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HM 안도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싶었던 것 이상의 많은 업무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도 보고 있고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술을 이렇게 다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전문 연구원님들과도 이제 훨씬 협업하는데 용이합니다.
꿈 속의 꿈. 네. 심지어 테스트. 마지막 켈박. 대박? 대박 위에 켈박? 그런 건가? 캐릭터 박제라는 정말 완네스. 진짜 있는 용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완전 내 스타일. 오, 정답! 오. 신세대인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소와 협업해서 특허를 창출해 나가고 싶고 기존의 특허 전략을 좀 더 진단하고 개선해서 더 나은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거인의 어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풍부한 연구 성과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어떤 어깨 위에 저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HL만두를 거인의 어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